8강 D조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투혼에서 펼쳐지고요. 자, 먼저 보여지는 진영은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입니다. 그리고 가로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구성훈 선수의 테란 진영입니다. 네, 장윤철 선수는 이제 뭐 테란전 100% 승률을 100%. 보여주고 네, 있고 네. 참 구성훈 선수도 토스 승률이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네. 이 선수가 그래도 과거의 팀 내에 테란 에이스로서 프로리그 활약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했던 그 시기를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지만 개인 리그에 대한 어떤 특히 스타리그에 대한 우승에 대한 아쉬움 남아있거든요. 그럼요. 네, 사실 그런 선수들이 이번 스페인 스타리그에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 하나 뭐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거의 진짜 선수들도 저희가 보기에 다 그렇습니다. 자, 특히 구정원 선수는 뭐 본인이 뭘 했다기보다는 상대들이 알아서 각각 이것저것 해주면서 8강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눈치 좋고 운이 좋은 것도 실력이에요. 그럼요. 네, 무조건 승부해서 이기는 것 자체가 실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구성우 선수와 상대했던 이제 김승현 선수는 연습 따위 필요 없다. 아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이게 실제로 그럴 거예요. 네. 연습은 적당히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할 것 같고 네. 실제로도. 네. 네. 그런데 구성훈 선수와 상대했던 이 김승현 선수의 머리가 다 저런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그 사진을 못 봤어요. 혹시 뭐 깎았나요? 머리를? 그거 저희도 참 궁금하죠. 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네. 했겠죠? 삭발한다 그랬었는데. 예, 예. 네.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소식 좀 있으면 네, 전달해 주시고요. 예. 김승현 선수, 네. 부추기는 건 아닌데. 궁금해서. 아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모를까. 공약을 걸었는데 또 그렇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가 네. 있으니까 저도 사실 좀 잊고 있었는데 아유 김정민 해설이 딱 캐치를 해주셨네요. 자, 뭐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5시 이 자리였고요, 구성훈 선수가. 네. 자, 구성훈 선수 일단 가로상으로 먼저 정차를. 네, 내려오고요. 네. 장윤철 선수는 위로 올라갑니다. 정찰 방향은 이번 경기 역시 뭔가 느낌이 테란에게 네,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한 방에 서치를 끝냈습니다, 구성훈. 뭐 과거에도 구성훈 선수는 토스 상대로의 과감함이 좀 돋보였죠. 뭐 투팩도 뭐 대각선인데도 막 선택하고 네, 그런 어떤 그 팩이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네, 사실 구성훈 선수는 뭐 연습 따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워낙에 조금 약간 능글능글한 것도 있고 워낙에 예. 그런 스타일이 또 방송 경기엔 또 강한 모습 투팩입니다. 예. 네. 투팩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초반 승부요. 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러니까 근데 네,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 투팩인데 장윤철 선수가 이 상태에서 좀 길게 내다보고 뭐 빠르게 안 맞는 걸 시도한다든가 이러면은 독이 될 수가 지금 있죠. 지금 속임수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천마린이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심어주고 있고요. 네네. 아 이러면 더블 커맨드구나. 왜 근데 깊숙이 프로브가 안 들어가 보지 않았나요? 네. 프로브가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입구를 좀 막아놓은 막아놔서 네, 이게 막은 거죠. 거예요. 막힌 네. 거죠. 예. 예, 예. 눈으로 보기 시각적으로 그런데 네, 네. 입구를 또 잘 막아놔서 네, 이 맵은 그렇죠. 자, 예. 지금 모습만 보면 원게이트 좋아요. 코어 멀티라서 네, 네. 구성훈 선수가 딱 요거 눈으로 확인하면 얼커니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겠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막았습니다. 네. 투팩토리의 귀재. 와 날비의 황태자 운영도 잘해요. 운영 잘하는데 이 투팩토리가 원래 사라진 전략이에요. 아, 네. 잃어버린 빌드 중에 하나인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걸 실전에서 이런 무대에서 쓴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로 맞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리버를 빨리 간다면 변수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또 투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맞다 저렇게 맡겼었지 아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 구성훈 선수가 본진 쪽에 다른 속내를 좀 품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팔은 마련됐고요. 구성훈 선수의 승부수에 대응하는 장윤선 선수가 무난한 옵저버 시스템인지 추가적인 빌드가 중요할 게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바로 그냥 선리버를 찍어주면은 막을 수도 있는데 네. 옥저버 가고 드래곤 게이트웨이 들리면 망하는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드래곤이 사전버를 지금 눌렀고요. 테란이 진출할 때 안마다 그냥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옥저버 토리가 일반적인데 거의 옥저버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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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자, 저는 특별하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앞마당 쪽으로 프로브 붙이고요. 오, 이거는 눈치챘어요. 앞에 막아놨던 그 정찰병이 정보를 준 거죠. 투팩이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장인철 선수도 적극적인 이거는 대응을 보시면요.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앞마당에 자, 마중간은 프로브. 네. 장인철 선수가 앞마당이 날아가더라도 맞습니다. 프로브 다 살리고 리버만 나오면 변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안쪽으로 다 황급히 피신을 시키고 있죠. 네, 그래도 이게 앞마당을 조이고 엉덩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어제 타이밍을 볼 때는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자, 네. 이렉서스는 과감히 포기하는 거고 시간 버는 용도고요. 그럼요. 파일럿 다시 세우면서 입구 쪽에 네. 예 집중합니다. 구성 선수 저 넥서스만 밀고 빼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경기 끝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자, 프로브들은 앞장서 있고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도도면. 자, 과연 자 프로브 길 열어라. 볼처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볼처 마인. 마인 하나, 마인 하나. 아, 드래곤을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입구 뚫리죠. 피해가 좀 막심합니다. 네. 여기서 리버가. 리버가 지금 나와줘야 돼요, 지금! 아, 프로브가 아니에요, 리버! 네, 자,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 리버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더 이상 프로브가 털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곳곳에 또 마인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네, 탱크도 예. 올라와요. 예, 거기 올라와서 저 파일럿 깨지면 네. 공력 차단! 네? 자,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정전이에요. 장윤철. 진짜 구성원 선수의 과감함은. 네. 네. 깊숙이 마인까지 싣고. 이게 사실 저 게이트웨이가 돌아가는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막는 그림이긴 한데 네. 이 게이트웨이가 안 돌아가니까 리버만으로 막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병력들이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 탱크 하나, 아, 둘, 그리고 벌처. 벌처가 더 왔습니다. 투팩 자체가 장윤철 선수는 경기를 하면서 투팩 자체가 머리 없었어요. 그러네요. 아, 구정훈 선수가 정말 회심의